안녕하세요. 이번에는 The Architect Rhino & Grasshopper 교재 부록 안에 있는 보일링 스피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박스를 만듭니다. 저는 그림과 같이 박스 3개를 만들 거기 때문에 Set Multiple Packages를 선택한 뒤 높이가 다른 박스 3개를 만들어 줍니다. 다 만들고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박스 3개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 Populate 3D를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넘버 슬라이더를 정수로 범위는 0부터 1000까지 값은 대략 400으로 만들고 N과 연결하면 count로 이름이 바뀝니다. 다음, construct domain. construct domain을 0부터 10까지 값은 1로, 나머지 하나는 4로 만들어 놓은 값을 연결해 놓으면 도메인 스타트와 엔드로 이름이 바뀝니다. 다음, 랜덤을 컨스트럭트 도메인과 연결합니다. 그리고 카운트와 엔과 연결합니다. 그리고 소르트 리스트를 랜덤과 연결합니다. 이 컨스트럭트를 연결하고 sort list를 연결하는데 이때 b까지 확장해서 x는 a로 y는 b, z는 k로 연결합니다. 다음 컨스트럭트 포인트를 k는 Z로, A는 X, B는 Y로 연결해 줍니다. 이때 포인트는 리버스로 바꿔 줍니다. 그리고 바운지를 만듭니다. 바운지를 솔트 리스트에 K와 연결하고 deconstruct 도메인과 연결합니다. 다음, 구인 스피어를 밑에 sort list와 연결하고 위에 construct 포인트와 연결합니다. 연결이 되었으면 다음, gradient를 만들고 여기서 프리셋을 이색 걸로 바꿔주신 뒤 S와 E를 연결한 뒤 sort list의 K를 다시 한번 그레디언트의 T랑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커스텀 프리뷰를 만들어서 마지막에 9랑 연결하면 이렇게 색깔이 표현이 됩니다. 구조적으로는 다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림처럼 보이기 위해서는 먼저 프리뷰 어플을 해주신 다음에 그러면 깔끔하게 보이게 되고 마지막으로 뷰에서 표시 옵션, 화면 표시 색, 배경을 검정색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그림과 똑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이상, 보일링 스피어였습니다.